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신화학실용화센터 이동구 센터장을 모시고 파워 인터뷰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그 인터뷰의 주인공이신 이동구 센터장께서는 자타가 공인한 국내 화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2011년 세계 화학의 해를 맞아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그 이동구 센터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박사님, 그 우리 경제에서 석유화학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주위에 화물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사는 집을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비롯해서 이불류, 그다음에 PVC 창틀, 뭐 부엌에서 쓰는 플라스틱 용기들, 뭐 카펫, 장판, 소파, 커튼, 뭐 버티컬 블라인드, 뭐 어느 것 하나 우리 석유화학 제품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또그 요즘 그 욕실에 가 보면은 변기나 그 세면대, 그다음에 욕조, 이게 다 일체형 욕실 자재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우리 석유화학 제품이 있기에 가능하게 된 거죠. 요즘 참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그 신종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런 것들도 실제 저희들은 그 이런 것들이 그 자동차는 자동차 산업 때문에 또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전자통신 산업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석유화학의 뒷받침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석유화학 산업을 산업의 쌀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2011년 올해는 그 유엔이 정한 세계 화학의 해라고 합니다. 박사님,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011년은 IUPAC이라는 국제 기구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는 그냥 세계 화학 연맹이라고 이제 짧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그 여성 과학자인 마리 퀴리 부인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지 그것도 100년이 되는 아주 이제 특별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 화학의 해를 이제 선포를 해서 요때 이제 이제 IUPAC은 그 유네스코하고 함께 화학,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화학 지식이나 그 화학 기술, 그 화학 산업이 우리 인류 생활에 필수적이었다는 것은 다 누구나 알고 계세요. 우리 의식주에 화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또 21세기에 들어서도 앞으로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지 녹색 기술을 개발하는 그 핵심에도 항상 이 화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년 그 화학회를 맞이해서 이 화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또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을 좀 갖고 또 앞으로 그 화학의 창의적인 미래를 좀더 열정을 더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금년에 열리게 될그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행사들도 있을 텐데 이러므로써 우리 이 화학회를 맞이해서 화학의 위상도 세우면서 이미지도 개선하고 또 화학의 그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학 산업은 그 앞으로도 우리 국내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그 화학 산업은 위험하고 또 공해 산업이라는 부정적인 뭐 이미지도 뭐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화학 분야 인재 육성에 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나,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업체와 그리고 유관 기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보시는지 견해를 한 말씀해 주시죠. 화학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나빠지게 된 데는 우리 화학인들의 그 자세라든지 또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국민 곁으로 다가가서 이런 것들 이렇게 잘하고 있다. 우리가 계속 우리 인류의 삶이 앞으로 나아지는 데 있어서 화학은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 거고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이제 화학에도 그 일회성 기념 행사로만 끝일 것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국민 곁으로 다가가서 항상 옆에 같이 할 수 있는 위험하고 꼭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관련 석유화학 업체들의 노력은 자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체 노력. 이거는 필수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업체들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로 그치지 말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더 노력하고 나아가서는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이제 그런 자체 연구라든지 산학연이 이제 힘을 합쳐서 그런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그 화학 소재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각 선진국에서는 석유화학 산업 육성에 뭐 총력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사님, 그 선진국들의 그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어떤 것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독일은 그 약 60여 개의 그 화학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그 단지의 예를 들면은 그 바스프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가로세로 약 10km 그 면적 안에 약 200여 개의 그 단위 공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위 공장 200개를 하나의 공장처럼 묶는, 그러니까 약 2000km의 파이프라인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그 단위 공장에서 나오는 원료, 부산물, 폐기물, 유틸리티 이걸 다 하나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이게 벌써 이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무역 대국으로 갈 수가 있던 거고요. 이외에도 이제 그 세계 최고의 물류 경쟁력을 자랑하는 곳이 벨기에가 되겠고요. 또 3대 그 국가 기간 산업으로 설정을 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싱가포르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들은 그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그 신규 투자에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진국 못지않게 또 하나는 바로 우리 뒤에 쫓아오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중국하고 중동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그 가까운 지리적 이점 때문에 우리나라 그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약 50%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자립화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한 걸 자기네들이 이제 스스로 만들어서 자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수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시장이 점점 이제 좁아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동인데 중동에 옛날에 그 석유를 팠다가 그냥 팔기만 했는데 이제는 중동 안에 공장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이제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은 우리의 약 3분의 1 내지 5분의 1의 그 원가가 싸다는 거죠. 거기는 석유가 나니까요. 우리는 한 방울도 안 나고 있고. 그래서 그 지금 기존에 있던 그 범용 제품 쪽에 그 시장을 중동하고는 경쟁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수출 시장은 중국이 자꾸만 좁아지고 있고. 중동은 이제 값싸게 물건들을 직접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형태가 어떠냐면은 지금 무역 장벽이나 기술 장벽을 치면서 선진국은 계속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 기술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중동은 바로 뒤까지 쫓아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죠? 샌드위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끼어 있는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한 위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석유학단지를 고도화해야 돼. 또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 이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큰 명제를 갖고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그 세계 여러 나라의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우리나라도 그 범정부적인 차원의 그 석유화학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박사님, 뭐 정부 차원의 그 필요한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남아, 남미, 뭐 유럽 이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하고 업계는 이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또 기업들도 그 기업 간에 있는 그 담장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그 담장은 그냥 물리적인 담장뿐이 아니고 마음의 담장도 다 허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됐을 때 이제 우리는
그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 거 내 거 따지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울산, 여수, 대산 이게 3대 석유학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3개 석유학 단지에 몇 가지 그 특성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개별 기업들이 풀지 못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걸 과감하게 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업 단지에 관련된 유관 기관들이 그 석유학 단지의 그 가치를 좀 재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큰데도 그 여러 가지 그 투자를 한다든지 도와주는 면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래된 산업단지의 그 경쟁력을 갖추는데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뭐 바로 얼마 전 일이죠. 그 여수 산업단지에서 정전 사태가 한번 나서 큰 일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책임 공방 때문에 한전하고 그 기업하고 아직도 책임 공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재 사건이라고 보여요. 사람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왜? 정전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쭉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만 더 저희가 마음을 열고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다면은 앞으로 다 얼마든지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 기회 이제 산업단지 유관기관들이라는 게 이제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뭐 전기를 지급하는 또 용수를 지급하고 또 스팀을 지급하고 이런 회사나 그 유관기관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이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정부가 나서줘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물류, 원료,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합이 고도 통합이 이제 이루어지고 우리도 이제 독일과 같은 그런 무역 대국의 그 반열에 들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경제백 거진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신화학실용화센터 이동구 센터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을 조금 드린 국내 석유화학 삼형제인 울산과 여수 대산이 힘을 합쳤다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울산에서는 녹색화학포럼이 열렸었는데요.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이끌고 있는 울산과 여수 대산 이렇게 세 지역이 함께 모였었는데요. 박사님, 최근 석유화학 산업의 화두는 고도화와 그리고 친환경 두 개의 가치를 이렇게 아우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울산 여수 대산이 각각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 한다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울산이 맏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1972년도에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 이제 40살이 됩니다. 이제 부록의 나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이 여수가 되겠습니다. 1979년도에 이제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막내는 이제 충청도에 있는 대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991년 정도부터 이제 가동이 됐기 때문에 뭐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산, 여수, 대산 이렇게 이제 석유학 삼형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울산과 여수가 태어날 때만 해도 그게 그냥 이거 모진 그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태어났거든요. 우리 석유학 단지는 다 그 바닷가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석유를 들어와야 되고 이제 또 나가야 돼 수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닷가에 입지가 돼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그 다른 나라의 그 도움이나 원조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그 후진국 상태였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 석유학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실제로 기여한 바도 가장 크다고 지금 누구나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막내인 그 대산이 태어날 때는 여기는 저 그 태생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 산업단지가 있고 이제 그래야만 이제 국가의 그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대산은 그 개별 산업단지로 하나하나의 회사들이 그냥 들어와서
단지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개별 산업단지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태생이 다르고 그런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그 발전 방향이나 정책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학 삼형제가 모두 그 두 마리 토끼, 금년이 이제 토끼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의 그 집토끼하고 산토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집토끼는 현재 먹거리가 되겠습니다. 가둬놓고 이제 기우니까 현재 우리가 키우고 있는 그런 토끼. 그래서 현재 먹거리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요. 산토끼는 이제 막 산으로도 뛰어다니고 이제 미래를 보고 막 나가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토끼와 산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금년에 큰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석유학단지는 녹색 석유화학 단지로 고도화를 시켜야 되고, 또 5년이나 10년 뒤에 그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그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질 때 이제 우리나라 그 석유화학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미래도 밝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친환경입니다. 더 이상 그 환경 오염하는 물질들을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를 줄여야 되는 이런 대전제하에 가능해지겠습니다. 울산과 여수, 대산 이렇게 국내 석유학 삼형제들의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 그 각각의 화학단지마다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울산 화학산업의 발전 전략은 어떤 것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울산에 네 개 단지가 있습니다. 석화단지, 여천단지, 용현단지, 온산단지가 있습니다. 이거 각각의 네 개 단지를 하나로 묶는 통합 파이프렉 구축 사업. 우린 그걸 이제 에너지 실크로드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독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단지가 네 개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는, 네 개 단지를 모두 하나로 묶는 그런 이제 그, 에너지 실크로드 구축 사업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각 공장마다 막 이제 스팀이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각각 다 보일러를 설치하고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스팀도 다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많이 좀 남는 데는 좀 주고 거저도 줄 수가 있고 좀 싸게도 줄 수 있고 뭐 좀 중소기업은 거저도 주고 이러자는 그런 쪽에 이제 사업들 스팀도 통합해서 좀 같이 밸런스를 맞춰보자라는 이런 사업도 있고요. 또, 이제 또 정유 공장하고 그 비철금속 공장 이런 데 전혀 업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같이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해서 뭘 만드니까 이게 비철금속 공장에서는 거저 쓰다시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사업도 저희가 조금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만드는 그린폴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 녹색화에 필요한 데 가장 그 큰 역할은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LED나 태양광 보급 사업. 우리 얼마 전에 정전 사태도 났는데, 울산에서도 전력선을 복선으로 하는 이중화 안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전력 이중화 안전망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이 다 그 루피 보급에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그 정유회사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SK에너지와 SOIL이 있는데 두 개 회사 간에도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유회사와 석유회사 또 이제 화학회사와 다른 업종의 회사들까지도 연결하는 이런 많은 사업들을 다 이제 도출을 해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을 때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루피의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그 둘째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수 석유화학 단지는 저탄소 산업 단지로 거듭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박사님, 그 여수 화학 단지의 그 발전 전략이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여수 산업 단지 입주하고 있는 그 석유화학 그 업체들은 특히 그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구조고도화 그다음에 그 그린 에너지 정책들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이제 여수를 갔을 때 여수는 잘 돼 있는 면들이 뭐냐면 여수가 그 일단 여수에서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근 95 내지 97%예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수뿐이 아니고 전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큰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조금 놀랬던 부분은 그 관이라 그럴까요? 그 관련된 분들의 그 의지나 자세가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여수에서도 아니면 그 전남 도청에서도 이번 기회에 그 석유화 관련된 전담 인력을 좀 확보해서 좀 집중력 있게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면은 여수 산업단지도 훨씬 빠르게 한 단계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석유학단지 세 군데가 다 모여서 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도 이제 여수권도 같이 참여가 돼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좀 정책들을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같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 그 박사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충남의 대산 석유학단지는 기업 들이 개별 입지한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점을 기업 간 윈윈 전략으로 서로 상생하는 전략으로 극복을 해낸 국내 대표적인 산업단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발전 전략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대산은 개별 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산단에 비해 가지고 도로, 항만, 전기, 용수, 뭐 이런 유틸리티, 철도, 이런 인프라 수준이 굉장히 낮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초기에 그 각각이 들어와서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 토기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국가적 재앙이었던 IMF를 맞이하면서 대산은 그 취약한 경쟁력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도 그 대산 단지는 그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M&A, 외자 유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대산단지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제가 볼 때 대산단지는 그 회사들이 좀 적어요. 거긴 한 5개 정도의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석유학 회사들이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좀 하나가 된다면은 더욱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시급히 해결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산은 지금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개별 산업단지를 준산업단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좀 국가적으로도 또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개별 산업단지를 전환시키는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단지를 하나로 묶는 파이프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이프랙 구축 사업 요 두 가지가 가장 시급히 또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그 현황과 중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그 박사님, 그 화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그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화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일이 결국은 또 우리 화학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우리 화학의 중요성이나 화학의 그 위상을 세우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하고 이제 가장 가까이 있다는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소지품의 70%가 다 화학 제품인데 우리 집에 사는 모든 것들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화학 제품인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 마음하고는 좀 동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다가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이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주 못 만났는데 이제는 앞으로 자주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글로벌 리딩 산업으로서의 그 석유학 산업의 입지를 공고히 해서 저희가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의 그 효자 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동해안의 작은 시골 어촌이었던 울산이 지금의 글로벌 산업 도시로 성장하기까지는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 세계 화학의 해를 맞아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신화학실용센터 이동구 센터장을 모시고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 110번째 지역경제 매거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